존경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 특례시장 예비 후보 김준석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혁신의 시치를 함께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불과 0.7% 차이로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집해 보여준 혁신의 의지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부족했던 부분을 겸허히 반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변화의 가치는 더에 있습니다. 더 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수원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은 현재 과거와 미래의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정치적, 경제적 지상이 매우 높은 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의 신장부가 자리 잡고 있고 수원이 모태인 SK그룹의 창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만큼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 자랑스러운 곳이 바로 우리 수원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는 관료들이 집행하던 관선시대와는 전혀 성격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의 상징입니다. 앞서 자치분권의 민선시대를 연 신재덕 시장님과 지난 명태호 시장님까지 역대 민선 수원시장들께서는 도시위상 향상과 경제발전, 인문학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원시가 흥례시로 발돋움하는데 협적한 꿈을 공을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난제들을 차근차근 해치고 해결하며 싸운 성과가 온전히 수원의 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 흥례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재정의 어려움이 시작돼 재정 압박을 넘어 재정 위기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2022년은 작년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세입의 감소와 경상적 지출의 증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특례시 살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차기 수원 특례시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갈등의 문제입니다. 영동소각장의 사용기간 만료로 지역주민들의 소각장 이전 용도 큽니다. 신도시 지역과 두 도심 간의 경제적 불균형도 수원 시민들의 큰 불안 요소입니다. 도시개발과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 또한 차기 수원시장의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입니다. 사통발달 통하는 교통의 도시 수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인구가 150만여 명으로 불어나 상습 정체 지역이 늘어났고 수원역 KTX 노선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도로망을 개선하고 수도권 출퇴근자들을 위한 광역버스 운영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0수년간 논의하고 조정해왔던 수원 군공항 문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민들의 고통과 갈등으로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나 수원의 현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를 결코 회피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수원 특례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예술과 스포츠 기반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활성화하여 수원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고 큰 재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원만이 지닌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과
위의 식사기 등을 활용한 한글 공연을 제작하고 온 오프라인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의 콘텐츠를 확대 생산하겠습니다. 수원 시민은 다른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의식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이 일상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수원시의 이상을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특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몸이 아픈 가족으로 인해 가정의 해체를 막고 나아가 따뜻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강화해 몸이 아파도 말 못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령화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방범 사각지대를 찾아내 CCTV로 확충하고 범죄신고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 디지털 안전망 등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수거시설과 여가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내와 중개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원시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각 동에 설치해 주거지원, 기본소득지원, 사회관계망 지원 등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원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에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결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활비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무상교육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수원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중고교의 교육공간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구지 재정비를 통한 동수원, 서수원 간의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의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은 동서 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이 존재하고 문화기반 기술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구도심 내 노후화된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영동 소각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 소각장의 기능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융복합 광역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수원과 강남에 있는 GTS T노선과 인도건선의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역, 강남을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배차 간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IC와 후메실 IC 진수입로 2차 추진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 정체를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전기차 비중 및 이동 충전소를 확대해 환경을 살리면서도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의 교통 편의성 증대와 버스 노선 안정을 위한 수원 교통공사 설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원 신경계시대 만들겠습니다. 인선 출기 공약이었던 수원 노미스를 좀 더 보완해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소유한 토지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ICBT 등 첨단 벤처 기업을 유치하고 마이스 산업과 법률 서비스 산업 등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종자 바이오 산업과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도 더욱 세밀하게 기획하여 새로운 경제 부흥을 추진하겠습니다.
9개 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수원 군공항 이전을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화성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화성 화원지구에 경기남 국제공항을 설치하고 수원 군공항이 있던 부지에는 수원형 실리콘밸리를 건설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활성화로 문제를 유치하고 미래 먹거리를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원 특례시를 넘어 오는 2030년, 2030년 안에 경기남부 통합 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은 수원 특례시가 된 첫 해입니다. 그러나 인사, 행정, 예산 권한은 아직도 광역시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 주지정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통해 더 큰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30 수원 경기 남부통합광역시 합의하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진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을 탄생시킨 정조의 호가 홍제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힘이 널리 퍼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저는 수원 전문가로 정조대왕을 계승하는 21세기 홍제가 되어 수원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 시민이 수원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수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원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희 삶의 터전인 수원에서 지금까지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연구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9년 동안 창의적 아이디어와 성실성으로 수원의 문화 풍토를 바꾸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공직자들과 함께 몸으로 행정하고 실천해왔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 국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정부 전문가이자 수원 전문가로 수원의 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노력해왔습니다.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모두가 같이 창출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구겐하임, 독일의 디셀도르프 등 수많은 세계의 도시가 그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고 문화임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고 그 경제를 통해 수원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결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수원의 미래를 위해 저 김정 하나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판 적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땅으로 충분히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이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소통과 개혁으로 하나되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고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배울 수 있고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도 걱정하지 않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깜깜한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 만드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일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창조적인 생각과 흔들림 없는 판단으로 능력과 비전을 갖춘 많은 분들과 함께 수원을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하면서 강인하게 역할하겠습니다. 혁신을 통한 더 큰 변화 위해 수원 앞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이라는 자리를 상한 적 없습니다. 수원 시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고 싶습니다. 다산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하기 위해서 자리를 가고 그 자리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저의 진심입니다. 비장하지만 웃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